그래도 남준이 형이 또 워낙 이런 뭔가 정리해주거나 이런 건 어때? 뭐 조언해주는 게 워낙 뛰어나시다 보니까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. 작업실로. 그리고 와서 들어보시고 이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조언을 해주고 또 가사도 좀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갔었어요. 너무 감사했던, 네. 역시나 리다. 아, そうですよ Lida, ね。 I リーダー。 am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 I am さん。 I am くん。 ね、そんな形で RM さんも参加さ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。はい。さあ、そんな中で、ソロ活動ってやっぱりこう、ケインファイトにらん、もう BTS グループファイトにらん、もんが、큰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?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, 일단은 멤버가 없잖아요. 조금 피곤하다가도 같이 있으면 웃기고 힘이 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럴 사람이 확 없어지니까 되게 그 빈자리를 크게 느끼고 있고, 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멤버들 뒤에서 약간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됐었는데, 이제 혼자 노골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걱정도 많고, 또 멤버들 보고 있을 텐데 팀 이름 먹칠하고 싶지도 않고 잘하고 싶고 막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만약에 이번 앨범으로 무대에서 퍼포먼스 해야 되는 상태가 생기면, 네, 이제 곧 오죠. 예, 계속 혼자서 해야 되니까. 그쵸. 그래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진짜? 네, 연습. 와. 지민 씨가 연습 많이 해야 돼요? 해야 돼요. 에? 뼈저리게 느꼈어요. 진짜?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맨날 그냥 등 따신 느낌? 그냥 멤버들 뒤에서. 그렇구나.